어머님의 번선 진출 기념으로 한자리에 모인 다섯 남매. 대신김에 오늘의 영광을 잊게 한 28년 전 그날의 추억을 꺼내보는데. 1982년 당시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에 남편과 주변의 권유로 나갔다가 덜컥 수상한 임기상.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1982년 전국 노래자랑이다. 1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살. 입대 나이가 지금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우리 엄마가 더 미인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더 예뻐요. 네. 우리 엄마 갑자기 나온다. 추억과 함께 다시 불타오르는 노래에 대한 열정. 가족들의 응원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그 옛날의 영광을 노려본다.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열정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마 70, 80대에서 노래자랑 50주년 때도 네. 꼭 출연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 논산의 한 병원에도 본선 통과자가 있다는데 이미 병원 안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 도대체 이 응원 도구의 주인공이 누구지 참말로 궁금하구만. 최주혁장! 드디어 찾은 본선 통과자 최주혁씨. 응?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시네? 사람 잘못 찾은 거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다리야. 나는 멕시코에서 온 전국노래자랑 참가자 곤잘레스. 아무리 봐도 인기상만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예선을 통과했을까? 결란한 스텝의 화려한 무대 매너. 거기다 관객들을 홀라당 넘어오게 만드는 성대모사 개인기까지. 나보고 잘 빠졌대나 모래나이. 하지만 병원에서는 근엄하신 의사 선생님으로 180도 변신. 한국의 슈바이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그가 노래자랑에 출연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병원 이사장님 때문이었단다. 10년 소원이었다는 전국 노래자랑 수상의 기쁨을 바로 단 한 번에 이루어졌으니 어찌 이쁘지 않을까? 네. 입선하기 처음부터 여러 전부터 나가서 제발 좀 한번 멋있게 해봐라. 드디어 이제 그러다가 우리 최 과장이 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이뻐 죽겠다고 진짜. 2006년 당시 혜성같이 나타나 노래자랑 인기상을 수상한 후 이 지역에서는 명문 의사 선생님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이만하면 이사장님 사랑 독차지할 만하다. 노래는 환자분들하고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수단이니까요. 네. 음악과 노래는 항상 제 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노래와 춤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는 여자. 그러다 보니 환자들 사이에서는 늘 인기 대폭발. 모든 일이 끝난 시간에도 그의 일과는 끝이 나질 않으니 바로 본선 준비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가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뭉쳐야 산다. 가족의 힘으로 본선을 통과한 또 한 팀. 아버지와 딸 팀 되시겠다. 찰떡 자랑하는 이 팀의 비밀 병기는 바로 딸 예은이. 이 집 인기상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으니 순전히 저기 저희 딸 때문에 인기상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는 바야흐로 2006년 사건명 26개월 예은이의 무대 난입 사건. 큰맘 먹고 참가한 아빠의 노래자랑 본선 무대에 예은이가 때를 써서 올라오게 된 것인데 자칫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던 일. 그런데 예은이의 귀여움이 오히려 심사위원들에게 플러스로 작용을 해 아빠에게 인기상을 안겨줬단다. 그 사이 나무처럼 쑥쑥 자라 어느새 7살 꼬마 숙녀가 된 예은이. 다시 한번 아빠와 환상의 호흡을 맞춰보는데
됐죠? 상 한번 탈 것 같아요? 글쎄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열을 위해 엄마까지 두 팔을 걷어 올리고 나서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쁘게 나가야죠. 아자, 아자, 파이팅! 드디어 전국 노래자랑 30년 인기 대상을 뽑는 결전의 날. 벌써부터 밖은 응원하러 온 응원남들로 호권 달아오른다. 이명희! 이명희! 최경영! 최경영!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들도 하나둘 속삭들이 도착을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어떻게 좋은 곡 꾸셨어요? 와, 아주 긴장돼 죽겠습니다. 살다가 정말 이 나이에 이런 날도 있는구나 하고 기분이 참 좋네요. 아, 이제 준비 잘 못했어요. 늦었죠, 지금. 11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KBS에 오고 많이 떨리네요. 팔도 명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으랴? 순식간에 몰려든 사람들로 호라는 이미 만석이다. 같은 시간 대기실에는 출연자들이 마지막까지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긴장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더해만 가고. 나 지금 떨고 있냐? 이런 출연자들을 위해 구세주 송혜 선생님이 대기실에 떴다. 노래자랑에 나왔던 분들은 뭐 인기상뿐만이 아니고 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준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공이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개 기억을 합니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팔도 명물들의 쇼타임. 연출의 전쟁이 시작됐다. 점이면 점, 노래면 노래. 꽁꽁 싸매왔던 각종 끼 대방출의 순간이다. 아, 오늘 내가 노래자랑 30년 번 중에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중국 노래자랑이요, 영원하라.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전국 노래자랑. 우승이 아니면 어떠하리. 최선을 다해 무대를 빛낸 모두가 왕중왕이 아니겠는가. 13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그만큼 다양하고 이색적인 직업이 많은데요. 그중에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화제라고 합니다. 180m의 아찔한 고공의 밧줄 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부터 2톤이 넘는 배를 온몸을 이용해 상류로 끄는 뱃사공까지 위험천만 중국 직업의 세계로 VJ 카메라와 함께 가보시죠. 13억 중국 대륙에도 흔치 않다. 자부심 하나로 극한의 환경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이들이 있으니 인간의 한계는 없다. 기상천외 위험천만 중국 직업 세계를 들여다본다. 광활한 대륙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시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용경협.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베이징 대표 명소로 손꼽히는데 이곳에 상상 초월 극한 일터가 있단다. 他们的工作是非常危险的工作. 대체 어떤 일인지 용경협의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배를 타고 30여 분을 달렸을 쯤 일제히 하늘을 보며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대체 하늘 위에 뭐가 있나 올려다보니 세상에나 까마득한 공중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 Yeah, they were great. That was really awesome.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저 높은 하늘 위에 매달려 있는 걸까? 그들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 산 정상에 오르자 작은 건물 한 채가 있는 게 아닌가? 야! 야! 他们是和我们一块的，是我们一块表演的人。 알고 보니 이들은 중국 용경협 공중 서커스단. 협곡과 협곡 사이 정상의 300m에 달하는 세 밧줄을 연결. 계곡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위해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공중의 고개를 펼치는데 기회의 나라 중국이라 했던가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이요. 밧줄 위에 몸을 싣고 고난도 서커스 선보이니